좋고요. 거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예,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는 영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빨로 댓글, 공유, 저장까지 해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박군 제주 황칠 삼계탕. 아우, 조회수가 지금 하루, 지금 12시간 조금 넘었는데 10만 회가 넘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예, 닐스 보시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적응 안 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쉬었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 쉬었으니까. 요거, 중탕으로 해가지고 왔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좀 끓여야 되는데. 아. DM 다못 읽어요. 지금 DM 폭발했습니다. 예, DM 폭발했어요. 예, DM 폭발해서 아마 섭섭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요거, 박근혜님,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입니다. 예, 정치방송으로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난감했는데, 아니에요. 박군, 제주 황치 삼계탕, 요거, 박군님께서 제 방송 시청해주시고, 좋아라 해주시는데, 저몸안 좋은 거 아시고, 순수하게 그냥 선물로 몸보신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갖다가 광고 형식처럼 그런 식으로 찍은 거죠. 예. 헬멧 벗고 하라고? 그럼 초심 잃었다고 합니다, 또. 초심 잃었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아, 더 끓였어야 되는데, 중탕으로. 이렇게 닭한 마리, 이렇게. 삼계닭이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나? 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뭐 들어갔나 볼까요? 예,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 아, 제가 음치라서 죄송합니다. 예. 아시죠? 한 잔에 한 잔에 저 불러주신 박군. 예. 일단은 정제수 닭고기 국내산이고요, 찹쌀 국내산이고요, 소스 국내산이고요, 생닭이네요. 국내산 생닭, 은행, 대추, 황칠 이렇게 들어갔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에 순수하게 보내주셨어요. 저 몸보신하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재밌게 릴스로 찍어봤습니다. 예, 박군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술못 마셔요. 몸안 좋아서. 예. 직접 보내주셨어요, 직접. 예. 아시죠?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예, 끊는 동안에 물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일회용 김치, 커먼 김치, 좌우 반전을 안 하는 게또 저의 매력이죠. 요거 일회용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뭐 출시됐다는데 그건 안 보내주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인증했고요. 유튜브 채널 오시면 다 처음부터 그 과정 다 유튜브로 다 남겨놨습니다.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많이 쉴 뿐이지 지금 배민 플러스 저 풀이 기사예요, 풀이 기사. 그냥 열심히 안할 뿐이에요. 맨날 술 처먹고 그래가지고. 3시간에 19건 했어. 1대야? 묶어서 탔어요. 배민 그렇게 못 타요. 배민 3개, 4개밖에 못 타요. 저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10이. 욕하면 안 되고, 사비 아니고, 10입니다, 10이. 그 전에 엄마가 오늘은 뭐, 전에다가 받고 오셨네. 아, 마이크 있었어. 아, 요거? 요거. 포펙트 R2 블루투스 13만 9천 원이라고 하네. 이거 후원 받았습니다. 이제 에어컨하고 집하고 저 후원 받으면 돼. 아, 밥에. 아, 그리고 내가 이게 거짓말 아니고 그거 찍고 오늘만 지금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미 찍으면서 다 먹었고 또 먹고 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약간 그 무슨 한약, 연한 한약 먹는 것 같아, 국물이.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예. 계속 누워 있었어요, 피곤해서. 우리 엄마가 전해서. 우리 엄마가 식당 해가지고. 무겁죠. 근데, 뭐, 제 캐릭터 설정이니까요. 많이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형님, 누님들, 동생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 많이 키워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받은 만큼 진짜 돌려드릴게요. 컨텐츠 여러분들이 키워주셔가지고, 제가 2만 명, 3만 명, 10만 명, 12만 이렇게 나가면요, 가면 갈수록 컨텐츠도 더 풍성해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있을 수 있고, 예, 머릿속에 많은 컨텐츠 구상 중입니다. 예, 다만, 현실이 좀 바탕이 안 돼서 그래요. 술안 먹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화면은 거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끓어서 그랬어, 바로. 봉임동 이준영, 그런 거 시키지 마. 아, 그리고 DM으로 누구 뭐 시키거나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본인 응원해달라는 거, 생일 축하, 생일 인증하고, 본인 어디 뭐 대회 나가는 거, 뭐 고민거리, 그런 거 본인과 관련된 것만 해주세요. 중탕으로 한번 해왔어요. 오늘 복날이잖아요. 중복이니까는 삼계탕 못 드신 분들은 제가 대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대추도 보이게 하고. 아파가지고 지금 며칠째 일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거품 이게 생기는 게 이게 끓어오르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진짜 맛있어. 야무지게 먹을게요. 토스뱅크, 아, 그러지 말고,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으로 이미지 해서 주세요. 어차피 그거나 그거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어떤 거는 뼈가 다 으스러지는데, 요는 뼈가 으스러지거나 그런 거 없어. 뼈가 으스러지거나 그런 거 없고, 그대로 살 그대로. 생닭입니다, 국내산. 국내산 생닭. 중탕으로 더 했어야 됐나 보다. 방송 사고인데? 야들야들합니다. 진짜 살결 야들야들해요. 좀 뜯어놓읍시다. 이게 냉동 보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냉동 보관 18도 이하에서 보관했다가 이게 세트가 8팩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한 마디씩 뜯으면 될 거예요. 앞으로 말복도 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뜯읍시다. 뜯어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익혀서 먹읍시다. 유라야 사랑합니다. 잘 끓고 있죠? 오늘 배달 안 했어요. 쉬었다니까요. 아, 밥도 여기 해가지고 죽으로 해 먹어야겠다. 밥이 냉장고에 계속 제품 협찬 들어오는 거 계속 먹고 그래가지고 집에 엄마가 식당 가시니까는 저녁 때 밥이랑 이렇게 반찬 갖고 오시거든요. 하는데 지금 막 넘쳐나 넘쳐나 먹을게. 그런 거좀 하지 말라니까는. 병진이님, 유라님 사랑합니다. 그한 번만 요구해, 한 번만. 계속 요구하지 말고 몇 번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닭죽 되는 거죠. 아, 원래는 컨디션 좋았으면은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백세주. 중복이라서 먹습니다. 백세주 먹으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 박군, 제주황치 삼계탕. 박군님께서 직접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군님. 박군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불복이지. 오피셜님 다시 말해. 뭐, 제 것만 안 읽어주세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복불복이죠. 준혁이 사랑해요. 컨셉입니다. 예, 박군,
제주 황치 삼계탕 박근님 거 트로트 가수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붕어도 어떻게 먹습니까? 아까 누가 오피셜 누가 뭐 섭섭하다고 했는데 민태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끓었다. 빙수를 뭐 보내주고 먹으라고 하던가. 일스랑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차분해가지고. 덥죠. 이제는 보여줬으니까 좀 벗을까요? 벗고 할게요. 머리 숱도 없고, 아재입니다, 아재.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데, 삼촌이라고 해야지. 40대 초반인데. 40개 타세요. 안전하게 타세요, 40개. 이거 맛있어요. 나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해요. 있는 그대로. 중탕으로 좀 푹 해야 돼. 자, 살 야들야들합니다. 그거 딱 삼계닭이야. 뼈도 다 으스러지지 않고 다 잘 삶았어. 근데 내가 중탕으로 더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 아이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거? 아니 내가 막 뭐 빙수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지금 밀려 있어가지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고 방송 나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걸. 지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 그 어떤 빙수인지 적어놔. 지금 가야 설빙 가야 돼. 저번에 그거 뭐 하겐다든가 그거는 먹었고 그분은 아닐 테고. 아니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어가지고 막 섭섭해하고 그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막 재촉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광고 안 해도 되냐 해도 뭐 해야 되냐 안 해도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 이런 것 때문에 소프트콘 방송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예. 꼭 물어봅니다 제가. 막 재촉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은 섭섭하고 막 그러겠지만 왜 이거 내 거 안 보내주고 안 먹나 그러겠지만은 저는 지금 수많은 분들을 상대하잖아요. 예. 예. 나는 진짜 고기도 야들야들하지만은 국물이 진짜 맛있어. 국물이.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오늘 잘 꼈어요. 소리 들리나? 야들야들한 거? 사고 안 났다, 사고는 안 났잖아요. 다행이네요. 삼계탕 후루루루야. 탕탕 후루루루루. 탕탕탕탕. 탕후루. 탕후루도 먹어야 된다. 젤미마을 지연태 18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다른 거는 막 뼈 으스러지는 거 있는데 얘는 뼈가 살아 있습니다. 생닭으로 해가지고 딱 잘했어. 맛집이야. 아 맞다 김치. 이거 박군 삼계탕 검색하면 나와. 박군 제주 황치 삼계탕. 요화정은 뭐야? 와 벌써 이만큼이나 다 먹었네. 맛있어가지고. 석박지 있는데 석박지 먹어야 되네 이제. 김치에다 먹으면 맛있어. 예, 성공하겠습니다. 두바이 초콜릿도 해달라고 왔었는데 두바이 초콜릿 뭐 편의점에서 품절이라면서요. 요아정? 그런 거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유튜브 하려면 술 한잔 먹어야죠. 근데 술 안 먹을 거예요 오늘.
백사주가 생각나기는 한데 그냥 참으려고요. 파김치 해가지고 김치에다가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이리형 김치 잘하네요. 우진이 존잘. 이리온 커먼 김치, 이리온 김치. 신세계 상품권 이미지화로 해서 보내달라니까 계좌 없어요. 계좌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악용돼서. 뭔 다이어트를 해. 그냥 내비둬. 남 그 인생에 관여하지 마요. 알아서 하겠지. 응? 다이어트를 하든 알아서 하겠죠. 하나야, 안녕. 김건 화이팅. 준식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뭐 빵꾸 똥꾸 이런거 막 시키지 마요. 야들야들하다. 아, 그리고 여기 찹쌀밥 들어갔는데 내가 밥 좀 더 먹으려고 요 밥을 이렇게 죽처럼 해서 밥을 여따 더 추가했어요. 밥은 밥이 원래 이렇게 있는건 아니야. 본인이야. 다이어트 하세요, 효진님. 아, 뜨거. 닐스랑 다르게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프로필에 중랑구에서 한다고 다 했어요. 아, 오늘 진짜 중복인데 제대로 딱 맞춰서 보내주시고 정말 기운이 솟는 것 같아. 난 국물이 진짜로 마음에 들어. 국물이 삼계탕 뭐 고기 닭고기 국물인데 좀 연한 무슨 한약 먹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콜라보 효과라고 해야 하나? 무슨 효과 있잖아. 막 몸이 원기 회복 진짜 되는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정통 보양식이 아니라 진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계속 술 한잔 하고 꼬시는데. 아, 선양 소주 관계자님들.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거 아닙니까? 섭섭합니다. 선양 소주 그것도 다 합치면 10만 조회수가 넘어가고 한 20만 가까이 되는데. 섭섭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먹을 때는 가장하고는 그러지 않아요. 아까 전에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재미없더라도 그 닐스만 보시면 돼요. 재미없으면. 안나 무복이 아주 안전 나이디 무사 복귀요. 뜯어야 제맛인데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중복이 의미가 없어. 에어컨 없고 선풍기 바람 쎕니다. 선풍기 또 보여줘야 돼. 그리고 에어컨 업체, 저기 에어컨 협찬 부탁드립니다. 김마음에서 오늘은 인스타로 인사드리네요. 김마은님. 감사합니다. 김마은님. 유명하다는 거죠. 진짜 술 땡기기는 땡긴다. 맛있어가지고 아침에 한 그릇 뚝딱 하고 지금 저녁 때도 먹고 있어요. 중복이기도 하고. 김치 벌써 다 먹었네. 박군님 거기 채널도 많이 가지고, 박군님 인스타도 많이 놀러들 가시고요. 이겁니다.
박근혜 제조왕 제3대탕. 정한정 화이팅. 뜨거운 거 엄청 잘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 많이 뜨겁진 않아요. 배고파요. 아, 술이 간절하긴 하, 간절하다. 예, 좋은 하루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뒤면은 그 날짜가 넘어가는데. 정규진님 화이팅입니다. 이거 아프리카 TV였으면은 화이팅 해주는 거고, 별풍선, 한 10개씩은 받고 하면은 돈벌이 될 텐데. 아, 여기는 뭐, 별풍선도 없고. 아쉽네요. 뉴스랑 많이 그 분위기가 다르죠. 아. 응? 여러분들도 마이크 차고 해봐, 방송 해봐. 쩝쩝 안 걸리나. 정지민님 화이팅요. 네. 감자 보내주게요. 감자 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방송 안 나와도 되는 거면은 보내주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응? CBTV 술 한잔 배달합니다. 아니, 인스타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스타에 프로필에 거기 다 있잖아. 그 여기 안에 찹쌀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내가 방심했죠. 그 혼자 딱 먹기 좋아. 여기 찹쌀이랑 뭐 이렇게 다 들어갔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삼계탕이에요. 근데 맛있어. 진짜 정성을 다했어. 맛있습니다. 그냥 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요거 뭐 꿀이 있었는데. 아, 인삼뿌리. 아, 근데 내가 황칠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한약재 같은 느낌인데. 황칠을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뭐 저거 순수하게 보내주신 거라서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막 공부는 안 했어요. 지금 술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밥 먹는 거니까, 꾸밈 없이 밥 먹는 거니까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뭐 그렇게 빅잼이라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 내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한 잔에 한 잔에가 아니야. 한 숟도 한 숟도. 오늘 잘 꼈습니다. 아, 많이 더워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어떻게 뭐 보양식 드셨어요? 삼계탕 같은 거 드셨어요? 삼계탕 같은 거 챙겨 드시라고 내가 부랴부랴 아침부터 그거 찍어서 올렸는데 드셨나 모르겠네. 그렇죠. 아우, 감사합니다. 아, 국물이 진짜 국물이 끝내준다. 그 김치는 양념도 맛있죠. 양념 해가지고 밥 한 술. 고기 한 점 올리고. 이거 허벅지 살이라고 해나? 한데 야들야들해.
그렇게 막 많이 퍽퍽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맛있어. 팬미팅. 1인당 디너쇼, 디너쇼 할까? 디너쇼? 1인당 한 10만원씩 받고. 팬미팅, 뭐,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겠죠. 장소는 한 10, 그러니까는, 4명. 한 10분 정도는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엄마가 식당 하셔가지고, 조그맣게 식당 하시니까는, 거기서 뭐 식사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뭐 백반 하시니까는. 김치, 이리용 김치인데 이미 다 먹었어. 지금 양념밖에 없어요. 이리용 김치 관계자님, 대표님, 그 아드님, 보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맛있어가지고 다 먹고 있고, 뭐 배추김치 출시했다며. 저도 나머지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갈래요. 삐진 건 아니죠. 중랑구에서 중랑구. 중랑구 노원, 그니까는, 중랑구나 노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흑빵 가게는 뭐야? 아, 그리고 제가 중탕을 했는데 아직 여기 푹 익혔어야 되는데 푹 안 익어가지고 여기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관했었거든요. 갖고 여기는 아직 찹쌀 있는데. 저거 녹지도 않았어. 안 익은 게 아니다. 이게 뭐지? 은행인가? 그리고 여기다가 뭐 추가로 더 대파라든지 마늘 같은 거 좀 더 넣고 해도 더 맛있겠다. 기본적으로 딱 간편하게 자취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밥 한 술 더 마르면은 좋죠. 애드립이었어. 예, 삼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배달 삼촌. 12. 반갑습니다. 진짜 혼자 먹기 딱 푸짐해. 닭이 딱 그 연계라고 해야 되나? 상계용 닭이라서 진짜 부드럽습니다. 편집 배달. 막 2,000원짜리도 있어요. 2,000원짜리인데 디콜 안 붙으면은 막 3,000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같다가 그거 갖다가 그거 한 건 하는데 진짜 뭐 30분 걸리고 30분 내내 뭐 한 콜도 없어가지고 버리가 시원찮습니다. 아니 저 갈게요 하길래 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렀다기보다는 조심 들어가십시오. 야. 아 그래도 한 2, 30명은 봐주시네. 감사합니다. 닐스랑 너무 비교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먹지 않아요? 42살입니다. 42살. 43살이라고도 한데 방송용이에요. 방송용. 잠옷은 팬티바람에 잡니다. 안 입어요. 집에 에어컨도 없고 뭐 이렇게 걸치는 거 저기 부딪혀가지고. 죄송하지만 개인 업체는 저기 저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거기에 뭐 홍보했자 홍보 효과도 없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막 다 먹잖아. 고기도 튼실하고.
고기 다 먹는 거 봤죠? 여기 뼈밖에 없네, 뼈밖에. 뼈. 어? 인생이 어떠냐고. 인생이 쉽지가 않죠. 정수 화이팅. 어, 맛있다. 술은 한데 담배는 안 핀다. 그리고 요즘 중학생들 뭐 토토도 하고 담배도 피고 애들이, 와, 우리 때는 뭐 담배까지는 했는데 토토까지는 생각한 건데, 토토하고 막 그런 애들 장난 아니네요 요즘. 학생분들 진짜 위험해요. 왜 그래? 왜 뭐 때리 한대 때리고 싶어요? 맞짱 못 때려요. 그러지 말아요. 무섭습니다. 이만 방송 끄고 싶다. 또 텐션 뜨는, 왜 갑자기 왜 때리려고 하는데 왜? 또 트라우마 생기네 또.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에 시달렸는데 내가 또 성인 돼서도 시청자분한테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요. 왜 나 때리려고 해? 40명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던진 돌에 깨그락치 많이 아픕니다. 맞아. 아, 근데 문신은 왜 하는 거야? 요즘 애들 무서워요. 막 문신, 막 이마에도 하고 막 그러던데. 삼촌이라고 해, 삼촌. 대부분 나이 차이가 삼촌뻘일걸요? 82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01학번이라서 01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리님, 뭐 인사를 받아달라고. 재촉하지 말아요. 반갑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아니, 똑같이 냄비에다 뭘 끓이냐가 그거니까는 얘가 뭐 만능이긴 하죠. 고기도 구워 먹고, 이건 원래 고기 구워 먹는 불판이. 이게 또, 전골 냄비는 좀 이게 또, 위로 또 깊숙한 거 있죠. 그거 감자탕 했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네. 15초, 30초, 그 유튜브 쇼츠 설정이 15초, 60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멘트도 쳐야 되고, 뭐 술 먹으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안주도 먹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혀도 짧고 하니까는. 머리카락, 머리숱 없어서 그래. 헬멧 벗어서, 단정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허는 01년도에 땄는데 오토바이는 이번에 처음 타봤어요. 다 먹었어, 고기는. 고기는 다 먹었고, 내가 밥 하나 말았었잖아요.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안경? 그냥 동네 건데, 안경. 다빈치 관계자 분들. 아, 메이커 안경. 관계자 분. 안경 또 내가 막달나게. 닐스 하나 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W0님 왜요? 은행인가 자신가? 뭐지? 알차게 많이 다 들어있어. 뭐 들어있었죠? 많은, 녹두였구나. 많은 녹두, 인삼, 은행, 대추, 황치레, 비 계속 내리고, 지금도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코인 분식 왜 망했냐고? 그 자리가 분식집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부잣집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인테리어도 아니었고.
그래서 간판 바꿨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코인벤치 서브 채널 보고 왔어요. 그런 거 뭐 월세니 그런 거 왜 이렇게 오지랖 넣는 질문을 해. 월세면 뭐 어떻고 뭐 왜 그러는 거 도대체. 반대로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아? 삼계탕 먹어요. 삼계탕 박군의 박군 제주 황치 삼계탕. 말했잖아요. 본인은 지금 처음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한 1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에어컨 없어요. 힐링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 떠나서 안 하나 그런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말라고요. 지금 스마트폰 이걸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방송 끝나면 봐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지 농담적으로 하는 건 아는데 나 뒤집어진 거 몰라 또 긁히는데 또 꽂혀가지고 또 계질할 떠니까 또 계질할 떠니까 시청자 쭉쭉 빠지더라. 나 진짜 엄청 후회하고 많이 방송했어요. 시청자 쭉쭉 빠지는데 와 감당이 안 되더라. 시청자분 댓글을 농담 진담 구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개질할 떠. 일 안 했어요 오늘. 내일부터 열심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프로모션 와가지고 오늘부터 원래 25일부터 30일까지 100건 하면은 뭐 10만원인가 더 추가로 준다고 해가지고 내일부터 하면은 하루에 20건씩은 해야 돼 평균적으로. 아 그리고 댓글로 일부러 그런 건가? 왜 허겁지겁 먹으세요? 왜 그렇게 먹으세요? 왜 국물 먹고 나서 저걸 해야지 먹지도 않고 그거 하세요? 그냥 재미로 봐주면 안 될까? 그렇게 따지고 이것저것 저거 하니까 개콘이 망하는 거잖아. 다들 뭐가 그렇게 불편해. 아 그냥 이렇게 재밌게 찍었구나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왜 저거를 왜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아, 내가 진지한 건가? 그분들 그냥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아, 놀 티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놀 게임, 게임 지금은 많이 나이 먹어가지고 게임 하기도 괜찮고 못해. 술 없어요. 물이라도 한 잔,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아, 계속 물 들어간다. 한 잔 하겠습니다. 짠. 잠깐만. 허안나님? 허안나님 맞는 것 같아. 허안나님이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계십니다. 네. 개콘 얘기했는데 허안나님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지만 이리온 황재민 사랑합니다. 품질 관리팀 기사였어요. 품질 관리 KS ISO 그 심사 3년에 한번 심사 받으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사 자격증 그거 소지해 가지고 KS ISO 품질 관리 뭐 중견 기업에 경기도에 있는 그 증권에 상장된 뭐 중견 기업의 품질 관리팀이었습니다. 품질 관리팀 하다가 회사 직장 생활 못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뭐 야채 가게에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좀 자유로운 거 없을까 하다가 배달 일 하게 됐습니다. 뭐가 성향이 비슷해.
시스토리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어? 가정도 있으신데. 어. 안 돼. 허안나님하고 술 하면은 그 미모에 푹 빠져가지고 실수할 것 같아. 안 돼. 좀 자유롭고 터치 받는 거 진짜 싫어요. 제가 그거 왜 긁혔냐면은 정정하세요. 하세요가 이렇게 명령어 같고 지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뭐냐, 꼭지 돌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급발진 했죠. 미녀 개그우먼 아니십니까? 미녀 개그우먼. 삼계탕이랑 이리온 김치 요거 다 먹고 국물밖에 없어. 국물, 아, 근데 국물도 맛있네. 죽창 올려대서 다 넣어.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김치인데, 김치, 파김치인데, 파김치는 다 먹고 국물, 양념 국물만 나왔어요. 아니면 이리온 김치 말고도 다른 데 김치 없나? 뭐 종갓집 김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전문 용어죠. 제꼈습니다. 와, 여러분 쇼츠 찍을 때, 아, 닐스 찍었을 때 막 띵동 막 소리 나고 그런 거 몇 번 했었어요. 계속 울려. 지금도 지금 저거 야간에는 뭐 그거 해가지고 안 울리는데 계속 지금도 수업실 되고 DM도 오는. 내가 히스토리에다가 응원해주는 거 그거 올렸잖아요. 응원해준 거 올렸더니 학생들이 DM 터질라고 해. DM 터질라고 해, 지금. 거짓말 아니고. 몇백 통? 진짜로. 조선호 때 PM이라고? 그런 거는 DM으로 주세요. 또 여러 가지 또 협의, 또 단가도 또 협의 좀 해. 그리고 나 앞으로 그냥 이렇게 아까 광고에 미쳤다 이렇게 댓글도 달렸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광고에 미치려고 해. 그냥 물 들어올 때, 뭐 이미지 소비 되던가 말던가 그냥 물 들어올 때 그냥 확확 적고. 나 근데 지금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 좀 악플에 시달리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좀 힘든데, 자고 일어나니까는 뭐 스타가 됐다는 말 있잖아요. 나 그거 느껴. 왜냐면 유튜브는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는 서서히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있던 건 쇼츠 영상 여기에 올렸는데 6월 27일 날 올렸는데 6월 30일인가? 노브랜드 노제 떡볶이 꺽 이거 뭐 따라 할 수도 없어. 노브랜드 꺽 노제 떡볶이 이거 있잖아요. 그거랑 해가지고 그냥 빵빵 터져가지고 지금 470만 조회했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그거 맥주 안경에 튄 거 그거 뭐 연달아서 한 몇 개 또 터뜨렸더니 지금 한 달 됐는데 지금 뭐 좀 있으면 한 15,000명 되겠죠. 15,000명 찍었어 한 달 만에. 2주 만에 만 명 찍었고, 1주 만이었나? 일주일 만에 만 명 찍고, 그 뒤로는 조금씩, 좀 안전히 급속도로, 정보고. 2주 만이었나? 2주 만인가 그래요. 열흘 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도 센스있게 달아줘야 돼.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방송은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노브랜드 관계자분들 귀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주변 가족분들 해가지고 귀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 임원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부장님급 뭐 팀장님급 그 정도 선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계정에 돌아간 게 400만 조회수인데 200만 넘게 계정이니까는 우리나라 25분 중 한 명인데 뭐 거기에 뭐 노브랜드 관계자 관련된 분 없겠어요?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언제 다 먹냐고. 어, 다 먹고 있어. 재촉하지 마십시오. 어, 그러지 않으면 시청자 쭉쭉 빠져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 자만 안 할게. 자만 안 할게. 자만 할 것도 없고, 초심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초심입니다. 자만 안 해. 그렇다는 거죠. 자만이 아니다. 자신감. 유측? 추측? 신기하잖아. 박구님도 보시고, 그,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 보거든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좋아요는 많이 누르고 가셨어요. 빨리빨리 먹으면 안 되냐고. 안 돼. 얹혀. 천천히 먹을게요. 공유도 있고 하니까 누가 바뀌었죠. 이거 먹고 있어요. 하여간 이거는 동태전. 엄마가 오늘 반찬 동태전 했나봐. 아, 좀 덥잖아. 습하잖아. 아까 썼다가 벗었어요. 단무지게 김치국물 해가지고 먹자. 실시간 방송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뭔가 신비주의. 그리고 좀 괴리감 있잖아요. 리스랑 그거 너무 재미없고 한데 뭐 그냥 저는 제 내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서른, 지금 정도 한 서른 분 정도만 유지가 되면은 실시간 그래도 방송하는 텐션은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20명대로 떨어지면 약간 수익 기운이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초창기 예전에 아프리카 TV 5분 하고도 방송하고 뭐 10분도 하고 유튜브에서 뭐 20분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배가 불러서 그렇지만은 요거는 저거 뼈 좀 버리고 다 먹어가요. 다 먹었어. 다 먹었네. 뼈밖에 없네. 나 마음이 좀 그래. 아, 그거 소감 말할게요. 제가 뭐 인스타에서는 갑자기 떴지만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아프리카 TV부터 해가지고 거의 무명 생활이죠. 만약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연예인병 걸렸으니까 연예인을 비교하자면 십몇 년을 거의 무명 생활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프리카 TV 가니까는 내가 2010년도 그때부터 방송했더라고. 방송하고 유튜브도 2016년부터 했고 유튜브만 해도 지금 8년째 하고 있었고 거기서 영상 있었던 거 그러다가 이제 배달하게 돼서 집에 보니까 헬멧이 있더라고. 매일매일 어차피 쇼츠 찍는 거 오늘은 그냥 헬멧 있으니까 헬멧 한번 써보고 해볼까 한데 반응이 빵 터졌어. 그 처음으로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계속 헬멧 쓰고 저거 찍고 있죠. 영상통화 하지 마세요. 왜 영상통화를 해. 여기 스마트폰 그거 아니잖아. 무명 연예 무시한 또 그렇게 되나. 그냥 무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저기 무슨 음식 좋아하냐고. 아, 내가 장어 라면도 먹고 했잖아. 해산물 수산물 이런 종류 엄청 좋아합니다. 그 수산물 그쪽도 저기 내가 도와드리도 했거든요. 참고로 지금 돈 버는 게 없습니다. 다 막 사연에 또 저기 해가지고 다 도와주고. 아까 준혁아 했던 것 같은데. 배스 잡으러 가요. 배스 잡으시기 바랍니다. 윤준서 사랑합니다. 다 먹은 것 같고 시청자 뭐 20명대도 빠졌으니까는 마무리 지을게요. 나 이거 조심해야죠.
그런 거 싫어요. 같이 만나고 그런 거 싫어요. 내가 유튜브 하면서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만 만나요. 단 예외는 있어. 여성 시청자분들은 예외예요. 남자분들은 절대로 안 돼. 솔직하게 나는 말합니다. 제로트. 아, 어떻게 치더라? 제로토 근데 조금 좀 지나지 않았나 위에? 그런 뉴스 뉴스는 여기서 왜 올리는 거야? 예. 티라미슈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로토도 한 번씩 좀 해주고 예,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고 지켜보고 많이. 저거 연습은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잖아. 저거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삐끼삐끼도 할까? 삐끼삐끼 일어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